뭐예요? 유? sleepy. 그렇지. You are sleepy 하면 누가 다를 만들었네요. sleepy 어떤 시니까 어떻다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너는 졸리니는 뭐가 되고? Are you sleepy? 그렇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문장 완성해 볼까요? 너는 언제 졸리니? When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대략 한 오후 10시쯤 되면 졸려. I am sleepy. When 10 p.m. 그렇지. 와우. 아주 훌륭해. 누가다부터 아주 잘 만들었어요. Hey, I a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그래서 around 10 p.m.의 뜻이 대략 10시쯤이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round 10 p.m.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더라? When are you sleeping? 그렇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이 돼서 앞으로 가고, 얘가 you가 되니까 you랑 같이 쓰는 비대명사는 are인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를 are you 만들었네요.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다음 문장. 오케이. 너는 오후 10시쯤 깨어 있니?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깨어 있다. 그렇죠. 누가 다니까 누가 너는 뭐한다 깨어있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너는 깨어있다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 are awake. 그렇지. You가 are awake 한다. You are awake 만들었네요. 오케이.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넌 깨어있니? Are you awake? 그렇죠. Are you awake? 문장 완성. 너는 오후 10시쯤 깨어있니? Are you awake at 10 p.m.? 그렇죠.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그랬더니, 아니, 나는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는 중이야.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그렇지.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오케이. Sleeping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Sleep의 뜻은 뭐예요? 자다예요, 자다. sleepy, 자다란 뜻이에 무슨 씨니까? 한다시. 오케이. 이렇게 ing 붙일 수 있는 건 모두 다 ing를 뗐을 때는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ing도 붙일 수 있는 거야. 아무한테나 ing 붙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변하죠. sleep은 자다였는데 sleeping이 되면 무슨 뜻으로 변한다 했죠? Sleeping. 슬리핑의 뜻이 뭐가 된다 했죠?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진? 자는 그렇죠. 자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be 동사랑 합쳐서 누가 아이가 뭐 한다? am sleeping 자는 중이다. 여기 am이랑 sleeping이랑 합쳐서 자는 중이다라는 어떻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sleeping의 뜻은 뭐고? 자는 중인 이란 뜻의 어떤 시고, sleeping의 반대말은 뭔것 같아요? 그렇죠. awak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이라는 어떤 시인데, awake하고 sleeping은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라고 묻는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의 고부기는 아프다. 그렇죠.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거북이 아프다부터 만들죠. 그럼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는 뭐예요? Turtle 그렇죠. Your turtle. Your 너이니까 your turtle이 어떻다? Is sick하다. Sick이 어떤 이니까 is랑 합쳐서 아프다 됐고요.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습니다.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Is your turtle sick? 그렇죠.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re your turtle sick이 아니고 is your turtle sick 해야 맞는 이유를 좀 민철이한테 들어볼 수 있을까? 왜 are your turtle sick 하면 안 되고 왜 is your turtle sick 해야 돼요? 남자도 아니고 오호. 여자도 아닌 한 니까? 마리여서 그치.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너의 거북이. 너의 거북이.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거 아프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죠. Is it sick? Okay. Is your turtle sick?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거북이가 아프다 또는 아프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my turtle 귀찮으니까 my turtle 대신에 my turtle이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it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됐죠. 그쵸? It 그렇지.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오, 민철이 아주 훌륭한데. is not sick. It is healthy. 그러면 sick의 뜻은 뭐고? 아픈이란 뜻의 어떤 시고? 그러면 sick의 반대말은 뭐예요? 헬시, 그렇죠. 헬시가 반대말인데 헬시 뜻이 뭐길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건강한이라는 얘도 똑같이 어떤 신데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어서 건강하다가 is하고 healthy하고 합쳐서 건강하다. 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오, 민철이 이제 뭐 배우고 있는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No,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너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럼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R가 들어있죠. 얘는 바로 가볼까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너의 부모님들은 오늘 어떠시니? 그렇지. How are your parents today? 뭐라고요? today? 그렇죠. 얘는 pair, run, to라고 읽으면 돼. parent. parents 그렇지. 한 번만 더 말해볼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렇지.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오케이. 너의 부모님 오늘 어떠냐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 my parents가 어떻다 할 건데 my parents 귀찮으니까 my parents 있을 자리에 대답하는 사람은 대신에 뭘 써요? they를 쓰죠. 지금 how are they 한 거예요, 지금. how are they today 했으니까 they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겠네요. 피곤하대요? they are tired. 그렇죠. They are tired. Okay, they are tired 뒤에는 today라는 말이 생략됐고요.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My 그렇죠. my parents 대신 왔죠. 그래서 tired의 뜻이 피곤한이란 뜻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피곤한.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parents today? 그렇죠. How are they 자리로 가죠. How are they today? they 자리에 they 빼버리고 my parents 놓으면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today. 오케이. 계속해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물어야 되니까 이 속에는 is he? 이런 말이 있겠네. 그치?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그 수조의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어, 자, 발음은 shy야, shy. Okay,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뭐라고요? Who is the shy boy? Okay, Y가 I 소리 낸 거야. SH가 쉬고, 그러니까 shy, shy. Okay,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애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그렇죠. The shy boy. 귀찮아서 이제 대답하는 사람은 the shy boy. 지금 이제 who is he 한 거야, 그렇지? Who is he? 걔 누구야? He 자리에 the shy boy 넣어서 대답하는 사람이 the shy boy 대신에 he가 들어있겠죠? He is my cousin, 그렇죠. He's my cousin Jack. 그렇죠. He's my cousin Jack. He is my cousin, Jack. He는 뭐 대신 왔어요? shy boy. 그렇지, the shy boy 대신 왔고, my cousin Jack은 내 사촌 잭이란 뜻이죠. 내 사촌 잭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내 사촌 잭. 그래서 my cousin J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Who is the shy boy? 그렇죠. Who is he 자리로 가죠. Who is he 하듯이 Who is the shy boy 했네요. 오케이, excellent. 와우, 하나도 안 맞히고 진짜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 민철이, very good. A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목요일 날 만나요. 이 정도면 박수 짝짝짝짝. 수고했습니다. 안녕. 아, 훌륭했어요.